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회가 충청도에서 제일 잘하는 찬양대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충청도에서 제일 잘하는 것은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겁니다. 우리 지휘자님도 참 잘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도 너무 잘하시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귀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이 이 무대 매너라 그럴까요? 그게 세계적인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나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대단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 듣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하는 아멘 소리에 굉장히 은혜와 감격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구일 목사가 설교할 때도 아주 작은 말에도 은혜 받으면 아멘을 크게 하시는 그런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무대 매너를 갖고 계신 그런 성도님인 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보통 아멘을 잘 하시는지. 우리 다른 교회 가면은요, 아멘 하라 그러면 이제 천국 가서 하시려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 하라면 살아계실 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믿습니다. 아멘! 게다가 어르신들은 하도 그냥 아멘을 안 하길래 하도 안 돼가지고 충청도 사투리를 그냥 쓰라고 그랬어요. 아멘의 충청도 말은 교니까 그냥 교 이렇게. 그랬더니 교 잘하시더라고. 얼마나 은혜가 스러운지. 하여튼 오늘 설교하면서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계를 변화시키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 보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뀌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말하기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치는 사는 동안 반드시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또한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보궐선거할 때 그날 뭐 쉬는 휴일도 아니고 그냥 그 선거라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 하는데 여러분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자유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신의 여러분의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훌륭한 지도자가 정말 서산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셔서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투표하시는 그런 기도의 투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표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향을 그 기도를 받으시고 좋은 사람을 또 사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좋은 영향력이 미쳐지게 돼서 우리가 또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선거에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옆에 사람 가면 인사 나누겠어요? 당신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시작. 당신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은
인생이 밋밋한 인생에게 이 간을 소금을 주고 또 지저분한 그 인생길에 소금으로서 정결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을 비춰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영향을 여러분이 자꾸 미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어린 시절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나쁜 영향을 받았는지 나쁜 영향 받은 것과 좋은 영향 받은 것과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 저녁만 되면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부부가 막 싸우더라고요. 부부가 싸울 때 보니까 그 남자가 막 그냥 밥상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그 이 밥그릇을 던지고 막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막 화가 나가지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소꿉놀이 할 때 그 소꿉놀이 할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제가 막 그냥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상을 뒤집어 엎고 막 소꿉놀이 할 때 그랬더라고요. 뒤집어 엎고 밥상을 집어 던지고 그릇을 집어 던지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살면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남자가 해야 될 일인지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나쁘게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막 그냥 애들을 막 때리고 그게 나쁜 영향을 받아. 그렇게 사는 걸 줄 알아. 어렸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친구들이 막 가면은 그 친구들이 학교 가면은 맨 욕을 하는데 18 욕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런 욕을 친구들이 다 그거 하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정말 욕 가운데 보통 욕이 아니에요. 깜짝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그걸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그게 나쁜 욕이고 그게 좋지 않은 거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좋은 영향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한테 좋은 영향 받아가지고 사람이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또 나쁜 영향 받은 게 뭐가 있냐면 지금이야 고백하지만 제가요 담배를 피웠었어요. 그 6살 땐가 할아버지가 동네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팍 물더니 기분 좋은지 야 이거 맛있다 그러면서 저 입에다 꼭 쥐어 그래서 열심히 폈는데 뭐 그렇게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모르니까 영향을 나쁜 영향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좋은 영향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끼치려고 애만 쓰시면요 한 10%만 좀 노력하시면 그럼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물질이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결국 사람의 손이 가야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제부터 변화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물고기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 책 위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로키드 항공기 제조회사 사장이었던 로버트 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품을 만드는 일과 회사를 세우는 일은 서로 다르다. 왜냐하면 회사는 곧 사람이고 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사람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 들으세요. 사실 우리는 자동차와 비행기, 냉장고, 라디오 구두끈 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물질이 물고기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돼지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개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을 받았어요. 진찰을 받았는데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몸에 지금 돌이 하나 있습니다. 몇 미리짜리입니까? 한 7미리 됩니다. 그 목사님 떨어져가지고 나오게 되면 어느 순간 굉장히 아파가지고 대걸대걸 부를 겁니다. 그런 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 그것 좀 더 잘하면 그때 와서 좀 이제 치료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이렇게 건물이 좋고 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구가 있는데 한 또 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 좀 기다려 보자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면서 뭐라 하냐, 문제는 그런데 분쇄기도 있고 다 좋은 게 있는데 문제는 의사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용할 그 기구를 사용할 의사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서 그럼 해야 되겠는데, 다른 데 가서 선생님이 계신데 기계도 있고 다 그런데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병원에 건물이 있고 뭐 수억 원짜리 기계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스카빌에 신방을 갈 때, 한 수년 전에 신방 갔는데요, 그 신방 갈 때 보니까 오스카빌에 사람이, 그 신방한 집사님 집에 신방 저녁에 갔더니 깜깜하고 어두컴컴한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아파트는 크게 졌는데 밤이 됐는데 불빛이 다 꺼져 있고 몇 집만 켜져 있어요. 스산하더라고.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그 지금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차가지고 밤 되면 환한 불빛이 나가지고 좀 사람 사는 것 같은데, 그 아파트 지어놓고 이 건물 지어놓고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한 알의 밀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본인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 그런데 본인 자신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열매는 바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영향을 미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이 12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빛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나 딸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바뀌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세상을 비추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많은 직업이 있지만 그 직업 자체로는 미래가 없으며 미래는 바로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제도가 좋고 훌륭하고 뭐 대단해도 좋은 사람이 운영하지 아니하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제도 가운데도 더 문제가 발견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 현실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많이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이 심는 자가 축복을 누립니다. 사람에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역사는요, 사람에게 역사해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성전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에게 관심 가졌고 예수님도 사람에게 관심 가졌고 성령님도 사람에게 관심 가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요, 성령이 충만했던
돼지는 본 적이 없어. 성령이 충만했던 개를 본 적이 없어. 개가 갑자기 왕왕왕왕 짖다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스타바라바라바라바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스타바라바라바라 이런 적 없단 말이에요. 개가 성령 충만했다 들어본 적이 없어. 성경책에 그런 기록도 없고, 또 나무가 갑자기 쑥 가다가 샵샵샵샵샵 이랬다는 이런 방언의 역사를 했던 적도 없고, 뭐 옆에 사람을 위해서 치료하고 뭐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역사는 누구에게 역사했냐면 바로 사람에게 역사해서 사람이 영향을 받고 변화돼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저는 강아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본 적은 있어요. 우리 교인이 하도 그냥 강아지가 이 높은 데서 미국에 살 때요. 미국 사람들은 강아지를 사람의 인격으로 알고 뭐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강아지가 위에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이 뇌가 다쳤어. 목사님,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아니, 그거 말고 안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기도해 달라고. 아,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또 가서 나사렛 예수를. 세상에 강아지 가지고. 어쨌든 불쌍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죽어가는 게 참 불쌍해요. 근데 결국 죽었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를 사랑해. 그렇지만 또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역사는 바로 사람에게 역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지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 그러면 세상이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설교하실 때요, 개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강아지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너 회개하고 천국이 갖고 왔어. 한번 여러분들이 강아지 집에 키우시는 분 계시면 그분이 아니고 강아지 앞에서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냐 그러면 강아지가 듣고 있다가 빡 이러고 짖지 말고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천국이 갖고 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사람은 바로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고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다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도 돼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도 사람을 선택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열두 제자 선택하시고 세 제자는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같이 끌고 다니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나무를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 네가 변화되면 세상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뀌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으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데 우리 사람들은 흔히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는 안 변하고 복음만 자꾸 듣기를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과 또 인사 나누시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시작.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네.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바뀌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이 그랬으니까 내가 바뀌어야지, 나만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뀌는 거야, 나만 바뀌면 세상이 다 변화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나를 자꾸 바꿔가시면서 사시는, 사람을 바꿔가시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성장을 도와주는 리더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바뀌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바뀌려고 하는 노력을 한 사람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키울 줄 알고 성장시킬 줄 아는 리더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하실까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내 양을 치고 먹이고 그러 무슨 얘기냐면 양을 성장을 시키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양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이 양을 치고 목동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을 잘 키워라 그런 말씀이에요. 양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안 하세요. 말씀 안 하시고 양을 치고 사람을 잘 성장을 시키는 일에 애쓰고 헌신하라. 그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는데 내 연소함을 어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특별히 본이 되는 삶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같은 믿는 사람끼리도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믿음의 리더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본이 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말이죠, 지금 한 제적수까지 하면 2,000명인데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0개의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제가 잘못 어디서 신경질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말이죠, 밥 먹을 때 잘못 먹는다든지 고춧가루가 이빨에 탁 껴가지고 이러고 다닌다든지, 이게 얼마나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비듬이 좀 가끔 떨어져가지고 까만 양복 입을 때 신경을 많이 쓰고 하얀 게 막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참 단정하게 하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 언젠가 한 번은 목사님, 제가 수원에서 목사님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원에 제가 갔는데 그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아, 목사님 차가 1445인데 차 번호가, 목사님 차 번호를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왜 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아유 장모님하고 같이 밥 먹으러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다행스러운데, 그때 제가 다른 여자랑 만약에 만났다, 이 심각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 들을 때 막 소름이 끼쳐. 이게 참 신경이 많이 쓰더라고요. 1445. 이 어떤 때 번호판을 좀 바꾸고 싶어. 본이 돼야 되는데, 믿음과 조심해야 돼. 하여튼 조심,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말도 잘해야 되고,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리더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자꾸 사람이 발전해야지. 여러분이 설교를, 제 설교 들으면서도 설교가 자꾸 발전해야지. 아니면 설교가 옛날보다 못해, 목사님이 연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 거야,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주기가 어렵단 말이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나쁜 짓에 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보를 드러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들에게 오병의 역사를 일으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에 재물이 아깝다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재물을 쓰지 않는 사람은 돈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재물을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일에 사용하게 되면은요, 그 돈의 값어치가 제대로 쓰여지는데, 그 돈을 제대로 쓰지 아니하고 자기만 쓰겠다고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리비아의 가다피가요,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굉장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키우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42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이죠, 막 그냥 주먹으로 맞으면서 멍이 들고 말이죠, 피를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시신을 말이죠, 냉장고 이렇게 예, 그런 데다가 집어넣고 사람들이 다 와서 쳐다보게 만들고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시, 오늘은 인사 나누는 게 맞네. 있을 때 잘해. 한번 잘해. 자,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있을 때 잘하시. 이게 성경. 사람이 섰을 때 잘해야 돼요.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지도자를 제대로 키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건물만 있고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를 제대로 키워내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자기 사명 감당 못하고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영적 지도자를 잘 키우는 일에 애쓰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교회,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한 사람을 전도한 일이 있는가? 혹은 나는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본 일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미칠 만한 기도와 물질의 헌신을 한 일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리더로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면요, 나도 성장하게 되는데,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를 잘 키웠어요. 헬렌 켈러가 삼중고의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귀도 들리지도 아니하고 말도 하지도 못하고 그다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헬렌 켈러 여사가요, 이 어린 시절에 설리반 선생님이 잘 관찰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옆에서 열심히 보면서 이 아이의 감정까지 들여다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기분 좋고 행복하게 또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극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동안에 이 설리반 선생님이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데 최고의 권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은 가장 어려운 환자를 돌보면서 가장 최고의 의술을 터득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변화시키면 가장 큰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파도는 위대한 선장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면 나도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우리 리더 되신 분이 한번 저한테 고백하기를, 목사님 그동안 제가 속회도 제대로 인도 못했고 한 6, 7년 동안에,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잘 인도도 못했고 또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제가 리더가 되는 동안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보고 그러는 동안에 제가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이신데 고백하기를, 간증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오래전에 자기가 집사 시절에 속회 인도를 맡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속회 인도를 맡으라고. 아니 목사님 못해요. 제가 못해요. 못해 신앙이에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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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그래도 하시라고. 그러다가 집사님 때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자꾸 하면서 본인이 자꾸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요. 네. 아멘. 훈련을 받으니까 자기가 성장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성장했어요. 제가 25년 전에 개척교회, 26년 전에 개척교회 하면서 제 설교 노트를 봤습니다. 설교 노트를 보는 순간에 제가 그 설교 노트를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 제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이런 생각.
26년 전에, 27년 전에 제가 봐도 그 설교가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설교를 왜 이렇게 했나 말이지. 이런 정도로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그때 성도님들이 참 훌륭하셨어요. 그냥 전도사님 열심히 잘하라는 의미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왜 아멘 안 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그 은혜 받았습니다. 요즘엔 참 잘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엎드려 절 받기로 해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은혜를 계시죠. 근데 보니까 제가 설교를 작년하고 금년하고 또 틀려요. 이 설교가 점점 발전하게 하시, 성장케 하시는, 다른 사람을 잘 성장하게 하려면 그러면 자기도 성장한다고 하는 이 영적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살게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영향을 미친, 성장을 시켰던 리더로부터 겸손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탁구장에, 지하 탁구장에 그 탁구 기계가 하나 이렇게 구입이 됐어요. 탁구부에서 이렇게 레포츠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샀는데, 근데 그 탁구 기계를 사서 탁구 열심히 지금 하는데 한 10분만 치면 몸이 땀이 쫙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탁구를 치는 동안에 우리 권사님께서 저보고 얘기하기를, 목사님 자세를 바르게 가지셔야 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자세를 바르게 가지. 저도 나름대로 자세가 있는데 근데 자꾸 저보고 자세를 바르게 가세요. 제가 고집을 자꾸 부리다가 자세가 뭔지 거울을 보니까 진짜 자세가 볼만하더라고요. 예, 제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잘 치는 사람의 자세가 보니까 달라요. 자세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확 나가는지. 아, 내 고집을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자꾸 성장하려면 자기 고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33살 뭐 35살 이런 분이 계신데, 뭐 제가 그 50이 넘었단 말이죠. 그분 얘기하면 제가 뭘 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래야지. 안 그랬다가는 그 혼나지 않습니까? 또 의사 선생님이 또 갔더니 말이죠. 아, 뭘 드셨는데 왜 안 드셨습니까? 제가 못 먹었습니다. 그 화를 내시면서 왜 못 드셨습니까? 막 그냥 또 그러신다면. 그러면 순종을 해야 제 몸이 낫는 거지. 나쁜 습관은 자꾸 바꾸시기 바라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제가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신앙의 선배님들의 좋은 글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내 생각을 바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은혜 가운데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독하면서 내 자신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천도서를 잘 읽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주님과 대화하면서 영성일기를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도 그건 또 왜 또 잠깐만. 아멘.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꾸 배우시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배울 때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으시고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본인이 성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키우는 일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바르게 키우기 위한 노력이었고 애씀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자녀들 교육시킬 때 집을 팔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집을 팔아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집을 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발전시키시고 훌륭하게 만드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목숨을 걸고 투자했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돌아가셨는데,
1대1 제자 양육을 하셨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오카나 목사님은 제자 양육을 통해서 열심히 제자 키운 일에 헌신하다가 몸이 안 좋으셔서 또 돌아가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김우영 목사님이 계신데, 이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 아버님이신 김우영 목사님은요, 한 번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설교를 잘하시고 은혜를 많이 끼쳤던 목사님이신데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좀 시원하게 편안하게 시컷 잠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하도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목숨 걸고 사역을 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일에 목숨 걸고 헌신하시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이 새 서산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바르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시여 거룩한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을 변화시키는